세월이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전 전쟁이 12일 동안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계속 잼버리 얘기만 들으셔서 정말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정리는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건데 결국 끝까지 잼버리 취소를 하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폐형식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 전시 총동원령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모두 동원이 됐었고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 무능하잖아요. 나도 이거 질문 쓰고 네. 선생님 분명히 원래 무능한 걸 왜 묻냐 이렇게 할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것만 무능하게 했으면 잼버리만 네. 했으면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 왜 특별히 무능하게 행동했을까를 따져볼 수 있는데 항상 무능했잖아요. 네. 원래 예상이 된 수순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면 계속해야 된다. 제대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대로 능력껏 한 거다. 네. 물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는 이런 국민적 행사 같은 거는 아무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떡밥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뭐 여기서도 떡밥은 주워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이태원 같은 데 무관심하잖아요. 축제가 벌어져도 말든. 오로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고 또 윤석열이라는 개인으로 놓고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초에부터 대통령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계속 관찰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잼버리 참가도 같은 연장선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좋아서 간 것 같거든요. 거기 가서 보이스카우도 있고, 네, 있고. 그거 입고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릴 때 뭐 유일하게 그게 즐거웠던 기억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못해봤다가 이제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는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때 표정이랑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못 일어나도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네, 못 일어나도 그것도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 못 일어나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잼버리 대회는 자기가 가서 그냥 놀고 즐기기 위한 행사였을 뿐이지 뭐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게 잼버리 거기까지 기어갔으면 현장을 봤어야죠. 그러네요. 대통령으로서. 에이.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냐 행사를. 이렇게 더워? 그럼 미리미리 대책을 좀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도 관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고 왔는데도. 안 봤지. 안 봤지. 제가 볼 때 안 봤어요. 그 개형식도 늦게 도착했다고. 네, 현장 안 보고 딱 개형식만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폼 잡고 뭐 보스카 옷 입고 그거 사진 찍고 이런 것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떴겠죠. 그렇게 됐으면 공무원들은 이제 잼버리는 다 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왔다 갔으니까. 사진 찍었으니까. 사진 찍고 갔으니까. 아주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사대주의적 속성. 광신적 사대주의적 속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행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극단적인 광신적 사대주의자다 보니까 잼버리 대회도 저는 비슷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애들 오니까. 뭐 애들 오는데 뭐 내가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랬는데 어휴 갑자기 미국 영국이 난리가 났죠.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퇴영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뭐 철수시켰죠. 철수시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 철수했으면 윤석열이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이렇게 하늘같이 떠받드는 미국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아뜩을 한 거예요. 형님 나라 사람들이 철수하셨네.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부랴부랴 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가 네. 미국 영국이 철수했기 때문에 시작되리라고 봐요. 아 형님들이 이것 때문에 삐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대주의자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외국의 어떤 그 미군들이 죽었지만 또 공식적으로 많이 참가해서 뭐 뺐다든가 대사관에서 찾았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르쇠 했잖아요.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런데 이 잼버리는 미국 영국이 공식적으로 철수하고 항의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득을 한 거죠. 대책을 세우라고 지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죠. 정부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그냥 안 내려와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미국 영국이 나갔어. 이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자식들아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죠.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이 그 선생님 분석하시는 게 딱 와닿게 되는 게 우리 참가자들은 엄청 홀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럴 거면 그냥 집에 데려가겠다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강당에다가 몰아놓고 샤워도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 근데 그게 외국 사람도 아닌데.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냥 재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 사람들 다 호텔에 배정해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수혜 이재민든 밥값이 뭐 8천 원인데 영국 잼버리 대원들 밥값은 3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대놓고 개돼지 취급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눈치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영국과 미국의 눈치만 보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잼버리 사태? 그냥 잼버리 아이들의 참가,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는 가치관 없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면 이 꼴이 나는구나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무능에도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네. 했지만 나름대로 다 전문가 집단들이 어딘가에 포진은 다 되어 있을 네. 텐데 그 대책을 세우는 게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사실 좀 안 돼요. 네, 그거 뭐 전주 그 월드컵 경기장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상암으로 갔다가 그 하는 과정에서 10대, 20대, 30대들의 모든 축구 팬들과 K-POP 팬들을 다 적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아예 순간적으로 좀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게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그게 진짜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죠? 네. 아예 예상을 예측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네. 화가 날지, 좋아할지, 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다 머리까지 나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의 파장이나 그 미래에 어떤 것까지 연관시켜줄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계산을 못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그 아이돌의 공무원 설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공무원이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개돼지로 보고 노예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까라면 까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거를 비판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공산당이냐 공산주의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왜냐면 공산주의나 공산당은요. 그 연예인들 예술가들을 국가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다 구경이에요. 공무원이죠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 행사에 동원되는 게 맞아요. 그게 본연의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K-POP 아이돌은 민간인이죠. 네, 민간인이고 혼자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BTS를 마치 그 성일정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가에 복무를 하게 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대에서. 그게 공산주의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전체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좀 안 좋은 면이 드러나면 이게 무슨 독재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전두환 시절 같다고 느꼈는데. 네, 오히려 그냥 옛날, 네, 그렇죠. 우리 사회의 역사에서 찾는 게 더 빠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 공산당을 그렇게 횡포한 집단으로 보는 것도 네.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데도 있었겠지만, 나름 괜찮은 데도 있었어요. 옛날에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그렇게 나빴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권일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갖다 그렇게까지 단일하게선 욕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혐오, 그러니까 반북, 반공 이런 혐오가 사회에 팽배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자꾸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키는데 좋지 않은 현상 같아요. 그거는 사실 관계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는 혐오만 더 잘 모르는 혐오들이 생산되는 네.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혐오들. 우리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알고서 얘기하자. 네. 네.